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 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은나르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5G가 지난 11일 100일을 맞았습니다. 과연 100일 동안 5G는 얼마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을까요? 오늘의 이슈픽에서 살펴봅니다. 네, 5G가 도입된 지 벌써 100일이 지났는데요. 처음 5G가 도입이 됐을 때 앞으로 우리 삶에도 큰 영향을 줄 거라는 예측이 많았는데요. 이 5G 이용자 수도 순식간에 증가를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가입자 수만 봐도 한국이 해외에 비해서 압도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상용 69일 만에 5G 가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었을 정도인데요. 세계 이동통신사업자협회에 따르면요. 지난달 기준으로 우리나라 5G 가입자 수가 무려 165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건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같은 시기에 전 세계 5G 가입자 수가 213만 명이었으니까 전 세계 5G 가입자 수 중 77%가 한국에 몰려있는 겁니다. 국가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5G 가입자 수 2위인 영국의 경우 15만 명에 불과합니다. 1위인 우리나라와 격차가 상당히 크죠. 3위인 미국은 10만 명, 4위 이탈리아는 6만 5천 명으로 2위부터 5위까지 모두 합쳐도 겨우 30만 명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네, 그래프를 보면 우리나라가 7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라웠는데요. 이렇게 유독 우리나라에서 가입자 수가 두드러진 이유가 있었나요? 네, 인구 대비 서비스 가능 범위를 일컬어서 커버리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해외의 경우에 이 5G 커버리지를 일부 지역으로 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면 한국은요, 5G를 완전 상용화하는 것 자체를 목표로 커버리지를 전국 단위로 넓혔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가입자 수를 빠르게 늘릴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렇군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5G 상용화를 야심차게 진행했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을 하면 될 텐데, 그렇다면 100일간의 5G 성적표는 어땠나요? 네, 어땠을까요? 설명드린 대로 일단 규모 면에서는 세계 최고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실제 서비스 성적은 그리 좋은 편이 아닙니다. 자, 화면에서 이제 보시는 것은 저희 기자가 직접 강남역 한복판에 가서 5G 신호가 잘 잡히는지를 확인한 장면입니다. 보시다시피 신호가 잘 잡히지 않는데요. 콘텐츠 다운로드 속도가 34Mbps가 나왔습니다. 5G가 홍보하는 속도가 20GB인데요. 그러니까 홍보했던 속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렇게 5G 신호가 제대로 안 잡히는 곳이 전국 곳곳에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5G 신호가 그나마 좀 잡히는 지하철도 서울 한 지역뿐이고요. LTE가 더 빠를 때도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일부 이용자들은 다소 속된 표현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표준어입니다. 오지게 안 터진다라고 해서 5G를 오지라고 비꼬아서 부르기도 한답니다. 네, 그런데 이 5G가 처음 나왔을 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를 내세우면서 마케팅을 했는데 LTE를 쓸 정도로 터지지 않는다는 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문제는 바로 기지국입니다. 기지국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난달 21일 과기부에 신고된 5G 기지국은 모두 6만 1천 곳입니다. 전국에 구축된 LTE 기지국의 7% 수준에 불과한 건데요. 더욱이 이 중에 절반은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5G 평균 속도도 당초 광고한 최대 20GB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300에서 500MB 수준이고요. 심지어 이 5G에서 LTE로 전환하려고 할 때도 통신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용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각 통신사마다 이 5G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서비스를 내놨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TV 광고를 통해서 좀 많이 보셨을 겁니다. 5G를 통해서 즐길 수 있는 가상현실 VR 그리고 증강현실 AR 이런 콘텐츠들이 무궁무진하다 이런 내용들인데요. 현실은 좀 달랐습니다. 재생시간도 짧고요. 기술적인 문제도 발생해서 현재까지는 큰 호응을 얻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5G 사용자를 잡기 위해서는 추가 콘텐츠도 개발하고 기술적인 개선도 동시에 빨리 이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안타까운 점은 전 국민이 기대했던 첨단 기술인데 어떻게 이렇게 허술하게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느냐일 텐데 이 5G를 도입하기 전에 충분히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했던 거 아니었나요? 네, 그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일부 전문가들도 준비가 너무 미흡한 상태에서 5G가 도입된 것이다. 이런 분석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5G 상용화를 선언했다고 말씀드렸죠. 이 선언 당시의 국제적인 상황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이 5G를 누가 가장 먼저 상용화할 것이냐가 아주 화두였습니다. 승기잡기 경쟁이 아주 치열했는데요. 당초 우리나라는 4월 5일에 5G를 도입할 예정이었는데 이걸 기습적으로 하루 앞당겨서 4월 4일에 도입합니다. 바로 경쟁사였던 미국 통신사 버라이즌이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져가는 걸 막기 위해서 한 발 앞서서 대응한 겁니다. 정부와 통신사 주도로 당시 출시도 되지 않았던 5G 단말기를 급하게 공수해서 온라인으로 미국보다 겨우 2시간 빠르게 5G를 개통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과정이 다소 좀 급하게 진행된 건 사실이고요. 물론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건 분명히 대단한 일입니다. 과거에는 어떤 나라가 최초로 달에 착륙하느냐를 두고 경쟁을 했지만 이제는 어느 나라가 첨단 기술을 먼저 선보이느냐를 놓고 국가 경쟁력을 판단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이죠. 어쨌든 좀 서두른 감은 있지만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 타이틀을 얻은 덕분에 지금 외국 곳곳에서 5G 기술을 배우려는 다양한 사절단이 한국을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5G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안정적인 기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게다가 애초에 5G 사용자를 늘리기 위해서 당시 무리하게 홍보를 하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이것 또한 5G가 도입되며 불거진 문제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5G 사용자를 대규모로 유치하게 된 배경에는 이동통신사 간의 무리한 출혈 마케팅도 있었습니다. 통신사들이 높은 지원금을 주면서 유치 실적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서비스는 기대 이하인 상황이라서 소비자들로서는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5G 의무 서비스 사용 기간이 지나면 다시 기존 요금제로 돌아가겠다고 밝힌 소비자들도 많고요. 이 때문에 5G 때문에 통신사들의 수익성이 오히려 악화될 것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올 하반기에도 뚜렷한 개선 사항이 없다면 진짜 상황이 악화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네, 그럼에도 더욱이 5G를 융합해 활용할 수 있는 기술도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도 추가 기지국은 물론이고 기술적인 개선이 시급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5G를 통해서 실제로 1초에 최대 20GB 속도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진다면 우리 생활은 확 바뀔 겁니다. 통신을 통해서 사물과 사물이 모두 연결되는 초연결 시대가 도래할 거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전 세계가 5G 주도권 경쟁을 벌여왔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은 물론 사물인터넷, 정보통신과 같은 이런 연관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됩니다. 가령 5G를 통해서 사물인터넷 기술이 발달하면 무인 자동차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스마트 오피스를 통해서 출근하지 않아도 어디서나 업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재고 관리와 자체 생산이 가능한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서 스마트 공장을 많이 만들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 제조업 부흥도 꾀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보다 강한 IT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정교한 5G 기술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5G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유용한 경제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네, 오늘의 뉴워드는 세컨드 디바이스입니다. 세컨드 디바이스란 스마트폰과 함께 사용하는 다른 IT 기기를 뜻하는데요. 현재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공지능 스피커, 스마트워치, 가상현실 헤드셋이 이런 세컨드 디바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컨드 디바이스가 보다 활발하게 쓰이려면 초고속, 초연결을 특징으로 하는 빠른 이동통신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하는데요. 5G가 상용화됐을 때 세컨드 디바이스 이용자들에게 큰 환영을 받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통신회사에 따르면 5G 가입 고객 중에 25.8%는 세컨드 디바이스를 함께 사용하는 얼리 어댑터들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세컨드 디바이스를 사용하려면 또 다른 5G 통신망이 필요할 텐데 이에 대한 문제는 없었나요? 네, 바로 그 점이 세컨드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불만입니다. 현재 세컨드 디바이스가 5G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비용을 내야 합니다.
일부 통신사의 경우에는 세컨드 디바이스를 2회선까지 무료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 역시 올해 말까지만 제공하는 한시적인 서비스고요. 더욱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이 서비스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 보니 비싼 돈을 내고도 5G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불만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5G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폰에 세컨드 디바이스를 어떻게 하면 잘 연결해서 쓸 수 있을지 통신사들의 무거운 과제 중 하나입니다. 네, 기술이 일부 전진하기는 했는데 그 전진이 완벽히 반갑지만은 않은 이유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걸어갔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국가 경쟁력은 물론이고 개인에도 생활에도 긍정적으로 큰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완벽한 5G 시대가 서둘러 도래할 수 있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강은나래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